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를 먹었더니 되게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면 유전자 탈모가 맞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있죠. 안녕하세요, 뇌의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질문 답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전성 탈모가 아닌 분은 사실은 그런 프로페시안 아부다트를 드실 필요가 없어요. 이 프로페시안 아부다트를 먹는 이유는 DHT라는 물질, 맨날 말씀드리는 디하이드로테스테스테론, 이 유전이 있는 사람은 모낭과 DHT가 만났을 때 모낭이 수축, 그 위축 혹은 퇴화되는 약간 성질을 보이죠. 그래서 이 DHT 모낭하고 만나지 못하게 DHT 자체를 줄여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약물치료 피나스테리드 혹은 두타스테리드 성분들인데, 유전성 탈모가 아니면 DHT하고 관계가 없으니까요. DHT랑 관계 있는 탈모가 아니면 DHT를 줄여봤자 의미가 없죠. 유전성 탈모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분들도 있거든요. 사실 이게 무슨 혈액검사나 어떤 유전자 검사를 우리가 딱 유전성 탈모야 라고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, 근데 패턴 자체가 전형적이지 않아서 좀 애매한데,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를 먹었더니 머리가 진짜 막 났거나 되게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면 그거는 오히려 이제 역으로 유전성 탈모가 맞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있죠. 그래서 유전성 탈모가 아니라고 진단을 받으셨으면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약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